해주십니다. 임정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. 축사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우선 윤준정 의원님 출판 기념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앞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그리고 필요한 말씀 다 해주셔서 저는 우리 홍문정 의원님이 저희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시절에 금밤테라는 게 있었습니다. 금요일날 밤에 테니스 모임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야간 테니스장에서 그야말로 지금보다는 머리가 조금 더 마르셨겠죠? 머리 휘날리면서 그 테니스 치던 그런 시절을 떠올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홍문정 의원님이 그때부터,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홍문정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던 시절에 그 홍문정 의원님을 회상해 보면 그때부터 굉장히 합리적이셨고 그리고 진정성이 늘 있으셨어요. 그래서 모나지 않으셨어요. 사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뭐라고 할까요? 이렇게 다가가기 쉬운 그런 분이셨거든요.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동기가 아닙니다. 사실 선배님이신데 승격시켜 주셨어요.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홍문정 의원님은 정말 진정성과 합리성을 가지시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전문성까지 겸비한 정말 그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정치인을 응원하기 위해서도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민일보의 사장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위기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대화와 소통으로 살릴 수 있는 많지 않은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홍문정 의원님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. 정치를 원상복구 시켜주십시오. 예. 네, 축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.